선생님 이번에 무슨 띠 하실 거예요? 토끼 띠. 토끼. 토끼 띠. 안녕하세요 토끼 여러분. 토끼. 좀 이상한데? 여러분. 네. 토끼 이쁘잖아요. 귀엽고 그쵸? 24살 때부터 4살부터 할게요. 24살 토끼 띠. 이제 우리가 대학 졸업을 한가요? 취업을 할 시기죠. 근데 아마 여기저기 대답 좀 하고요. 여기저기 이제 온서를 많이 낼 거란 말이죠. 그냥 내가 대학을 이제 졸업했으니 내가 여기도 대기업도 온서를 내보고 중소기업들이 온서를 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은 방송국도 온서를 내보고 아 왜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?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본인들이 취업의 운이 별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아무리 잘난 나더라도 본인이시더라도 올해는 내가 별로 그렇게 그다 상반기에는 운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욕심 많으신 분들이거든요. 이분들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은 만약 온수를 냈다면 상반기에 온수를 냈던 게 하반기에는 그 온수가 보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하는 게 훨씬 낫고 하반기는 분명히 좋은 소식 온서에서 누구누구 채용할 테니까 와라 그런 소리 들을 거니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하세요. 그 다음에 이제 36살 뭐 나는 올해 결혼을 하고 싶어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에 막 이직을 하고 싶어 막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마음에 갈등이 많을 거예요. 나는 오늘 결혼을 꼭 올해는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결혼시켜줘 뭐 그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, 나 이직 너무 그 회사에서 내가 못 견디겠어. 그러니 나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할래. 그러면은 조금 나는 올해는 뭐 결혼도 조금 미뤘으면 좋겠고 이동수도 좀 미뤘으면 좋겠어. 왜? 분명히 나랑 사이가 분명히 좋은 둘이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. 근데 올해 결혼을 했다면 괜히 삶에서 계속 티그닥티그닥 싸우는 그런 기운을 가진 해 결혼했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탁탁탁탁 매일 싸우라는 그런 운에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결혼했으면 좋겠고 또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다시 그 나와서 내가 또 다른 데로 또 다시 또 이동을 또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면 그냥 허생생활만 보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으니 그냥 이분들은 결혼하시려고 마음 먹는 분들이나 이동하시려고 마음 분들은 좀 올해는 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8은 참 참 잘 살자고 결혼을 했어요. 서로가 잘 살자고 결혼을 했는데 참 이분들은 이혼을 빨리 하셨을 거야. 그냥 3년 뭐 못 가서 이혼을 했다든지 4년 못 가서 이혼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는 여자한테 실망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을 거야. 그래서 나는 다른 자 결혼을 안 할 것이다. 또 나는 다른 남자 안 만날 것이다. 또 남자분 다른 여자 안 만날 것이다. 아 지겨웠어. 결혼 한 번 했으면 됐지.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내 생각과 달리 그 내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날린다 그러죠.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인연에 운이 들어와요.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만나는 상대자가 지금으로 만나는 상대자가 내 진짜 백년 배필이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다가 회피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들 좋은 인연이 있다면 서로가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들하고 백년 해로 갈 수 있고 서로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그럼 결혼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. 짧게 하니까 짧게 합니다. 왜 나한테 그래? 그다음에 60세 이제 홍기가 꽉꽉 찬 자손이 있으면 결혼시켜서 그 내가 뭐 우리 아들하고 평생 같이 살 거야. 뭐 우리 딸 내가 우리 딸이 너무너무 나랑 친하니까 우리 사이랑 뭐 딸이나 내가 애기 봐줘야 되니까 같이 살 거야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마음을
그냥 조금 내려놓고 분갈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뭐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.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본인들조차고 또 자식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 그분들의 우리 60세 연세분들 그분들의 올해는 집안 식구들이 저게 뭐냐 늘어나라는 해가 아닙니다. 줄어들이라는 해예요. 줄어들이라는 해에 식구가 늘어나서 식구를 하나 더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어? 분명히 식구가 줄어듭니다. 그게 뭐 이혼을 한다는 뜻이 아니야. 누가 한 사람 나가라는 해가 집안에 들어왔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응? 잘못하다가는 어? 그냥 누가 사고를 났든지 또 누가 뭐 크게 다쳐서 어떻게 되든지 꼭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사람을 들이지 말라는 뜻을 말하는 거니까 결혼하는 자식이 있다면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이거 꼭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